우주는 주변의 중력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그 결과 우주를 감싸는 힘이 없어지며 팽창해버린 우주는 잘게 쪼개져 버릴 것이다.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우주.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그것은 인류가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미스터리하다.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모르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간과 물질의 광대한 확장이다. 우주의 크기, 구조, 나이,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이론을 만들고 관찰하고 신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별을 경이롭게 올려다보며 기도하던 과거의 초기 문명부터 망원경과 인공위성을 이용해 우주를 연구하는 현대까지 인류는 우주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이론과 관측을 계속해왔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질문 중 하나이며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인류의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우주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증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우주를 알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사고실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미지의 것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시도도 그중 하나이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함으로써 인류에게 탐구와 깨달음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언젠가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주는 거품이다. 빅뱅이 시작된 이래로 만들어진 수많은 거품.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다. 그러면 다른 거품들은 무엇일까? 평행우주, 그것도 아니면 물리법칙이 완전히 다른 우주. 이러한 의문점은 잠시 뒤로 하고 우주가 거품이라는 것에 집중해보자.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것을 역으로 되짚어 모든 것이 한 점에만 모여 있었을 것이라는 빅뱅 이론. 하지만 빅뱅 때 탄생한 것은 하나의 우주가 아니었다. 무수히 많은 우주가 탄생하고 심지어 아직도 탄생하고 있는 어떤 공간. 그 공간에서 우주는 서로 닿지 못한 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우주가 거품이고 빅뱅이 그 시작점이라면 우주라는 거품들이 있는 공간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 공간의 정체는 바로 중력이다. 우주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있는 작은 거품들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깊은 물 속에서 숨을 내쉬어 기포가 생기는 것을 상상해보자. 기포는 작게 상승하다 점차 주변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팽창할 것이다. 이때 숨을 내뱉는 순간을 빅뱅으로 비유할 수 있고 점점 커지며 올라가는 공기 방울이 우주, 주변의 물을 중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르고 우주가 팽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공기 방울처럼 터져버릴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릴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우주는 주변의 중력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그 결과 우주를 감싸는 힘이 없어지며 팽창해버린 우주는 잘게 쪼개져 버릴 것이다. 물속의 공기방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서로를 분열시키듯이 우주는 주변의 중력에 의해 분열되어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외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종말이다. 두 번째, 팽창하여 일정한 크기에 이르면 팽창하는 힘과 우주의 외압이 평행을 이루면서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우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우주는 평화로울 것이다. 블랙홀 등의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주 안의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우주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력의 힘이 약해지고 우주라고 불리는 거품은 다른 팽창된 우주와 만나 합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여 거대한 우주를 형성할 것이다. 마치 잠수부의 숨결이 담긴 기포 방울이 바닷속에서 점차 높아져 수면을 통해 외부 공기와 만나는 것처럼 다른 우주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만난 모든 우주의 물리법칙이 같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쳐진 우주는 혼돈 그 자체가 되어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우주가 중력의 바다에 있는 무수히 많은 거품 중 하나라는 생각을 기초로 사고 실험을 통해 탐구해 보았다. 이것에 대해 분명 말도 안 된다고 하거나 이상한 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 아는가? 과학자들은 모두 각자의 독특한 물리법칙을 가진 평행 우주의 존재를 믿는다. 평행 우주에 대한 생각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 정확성,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그들은 개방적인 태도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인류가 우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탐구 정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에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주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들을 풀어내는 열쇠이다. 그러니 생각으로 시작하여 생각으로 끝나는 사고실험이더라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믿는다. 지금은 증명된 사실이 한때는 상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상상하고 가정하라. 모든 것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과거에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꾼 형제들처럼, 세상을 바꾼 괴짜 과학자처럼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라.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상상력이다.